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 이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상용로그의 정의 관련된 강의를 일단 했는데 어렵지. 어려운데요. 일단은 어렵지만 상용로그의 정의는 간단하잖아. 미치시민 로그인데 그거 왜 쓰게 됐는가가 뭐라고? 매우 크거나 작거나 복잡한 수.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봐라. 완전 머릿속에 타투 익혀넣어. 매우 큰 수. 매우 작은 수. 매우 복잡한 수. 이런 거에 뭘 구하기 위해서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 발달됐다. 이 매우 크거나 작거나 복잡한 수를 x라 할까요? 이거의 근사값 a 곱하기 10의 n승 이 a 값과 n의 값만 궁금한 거지 사실은. 3값이 아니라 근사값 알고 싶다고. 근데 a가 어떤 a예요? a는요? a는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반올림 받은 자리까지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a. 이 a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걸로 항상 표현돼. a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별점. 별점 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또 n은요? 정수. 자릿수를 나타내는 정수. 그렇죠? 그래서 이 a값과 n값을 어떻게 찾아내? 여기 있던 매우 크거나 작거나 복잡한 수 있던 x를요. 상용 로그에 진수 자리에 딱 집어쳐 놓고 이거를 넣고 계산해 주면은요, 로그에 x 대신에 a 곱하기 10의 n승 넣고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더하기로 쪼개지고 n이 뚝 떨어지고 항상 n 더하기 로그 a. 이게 뭐야? 상용 로그의 정수분이죠. 상용 로그의 정수분이 곧 요놈이다. 요놈. 자릿수에 관한 상용 로그의 정수분이 자릿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다음에 저기 있던 로그 a 이거는요, 다시 한번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얼마야? 1이야. 로그 a는요,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잖아. 알겠냐? 얘랑 a는 1보단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수니까 이 사이에 있어서 이런 걸 뭐해? 이게 상용 로그 x의 양의 소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얘가 그러니까 소수면 0점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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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a 요놈이 지금 양의 소수 부분. 이렇게 표현되니까 로그 a 값은 0점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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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기. 그래서 파란색. 나는 지금 이 0점 머시기 머시기 머시기가 궁금한 게 상용로그의 본질이 아니야. 여기 있던 a가 궁금하다고. a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로그 a는요, 0점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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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기. 이 a를 어떻게? 교재 맨 뒤에 상용로그표. 보통 교과서나 책 뒤에 상용로그표가 실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에서 점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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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기에 해당하는 별점 불라인 별점 불라인 A 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세요. 이게 상용 로그라고 알겠냐? 됐어. 자, 다시 한번 이론 강의 보시고 여기까지 정리해놓고요. 이제 문제 풀러 가는데, 이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여기 있던 내용이 다야. 이거 쪼개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러 가자. 야, 박스 봐. 로그 10의 1을 이용해서 다음 로그 값 구하래. 박스, 로그 10의 1이야. 그쵸? 뭐 로그 10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얘는요, 로그 10은요, 당연히 1이죠. 1 더하기 0 이렇게 쓸수 있겠어? 정수분이 1이고 소수분이 0이라고. 에이, 로그 1은요, 얘는 0이죠. 0 더하기 0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 배열. 여기 있던 x의 숫자 배열. 숫자 배열은요, 여기 있던 양의 소수분이 0일 때는 항상 1로 끝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릿수만 옮겨주면 되는 거야. 야, 로그 100은요, 거기 나와 있나? 1번 문제, 로그 100은요, 어이, 여기서요, 자릿수만 뾰롱뾰롱 2죠. 왜? 10의 제곱 2가 뚝 떠, 2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고, 어차피 숫자 배열은 양의 소수분이 0이면, 로그의 소수분이 0이면은요, 항상 1인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릿수만 뾰롱뾰롱 한번 튕겨줘? 1이 되는 거고. 자릿수가 여기서부터 뾰롱뾰롱 두번 튕겨줘? 2가 되는 것뿐이야. 그쵸? 왜? 이놈이 뭘 말하고 있어서? 얘를 말하고 있어서 얘가 1이면은요 10 곱하기 10 당연히 한번 튀겨줘야겠죠. 숫자별은 똑같고 이게 같으면 일단은 로그 a 값이나 이거 해서 a 값이 결정됐으면 결과적으로 그 숫자별을 n의 값 따라서 뾰롱뾰롱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야. 여기 로그 얼마입니까? 거기 있던 1, 10, 100, 1000, 만은요 뾰롱뾰롱뾰롱뾰롱 4 더하기 0 4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가자고. 거기 있던 로그의 0.1은요 0.1은 아까 여기서 소수점이 뒤로 하나 빠꾸 했잖아. 빠꾸 마이너스 1.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0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로그에 얼마입니까? 0.01이요?
물론 100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해도 되지만 아까 이 상태에서요 숫자별 똑같죠? 자릿수가 뾰롱뾰롱 두 번 후퇴했어요. 어? 자릿수가 0에서 두 번 후퇴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 이렇게 마이너스 2입니다. 알겠어요? 얘는 변함없이 어떻게 돼요? 아, 정수분만 변화가 생기네. 로그의 0.001은요 얘는요 아까 로그 1 값에서요 숫자별 똑같고 자릿수만 뾰롱뾰롱뾰롱 세 번 마이너스 3 더하기 0 얘는 변함이 없이 여기 있던 정수분 값만 변화가 생긴다. 이 박스 문제에서 니들이 익혀야 할 거는요. 어차피 배우게 돼 있어. 근데 봐. 하나. 숫자 배열이 유효 숫자가 지금 얼마야? 유효 숫자가 1 1 1 1 1 1 1. 그러면 여기 있던 양의 소수 부분이 0000000000. 양의 소수 부분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의 숫자 배열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 있던 정수 부분 상용의 정수 부분에서 자릿수만 뾰롱뾰롱 왔다 갔다 한다. 여기 있던 지금 몇진법이야 지금? 몇진법? 10진법이잖아. 10진법.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아, 밑이 10인 로그는 10진법과 관련이 있다. 맨날 쓰는 로그다, 상용 로그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계산이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맞았냐? 넘어가자. 자, 108의 A번 상용 로그 표를요. 교재 뒤에서 찾아보던 표 볼 줄 아는 것 좀 연습 좀 할게요. 그렇죠? A108에 A번이야. A번에 1번. 다음 식에서 X값 구하라. 지금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건 이리 와봐. 일단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 뭐야? 0. 뭐시기가 로그 A라고. 로그 A가 소수 부분이야. 근데 우리 뭐 하고 싶어?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0. 로그 A가 0. 뭐시기인데 그 중에서 A값, 이 진수 이거 알고 싶다고. 이거 알고 싶은 게 본질이라고 얘기했어. 따라서 이 관계는 어디 나타나 있어요? 상용 로그 표에 나타나 있어서 1번 로그에 3.1이 얼마입니까? X래. 3.1 찾으면 되겠죠? 샷. 표 열어놓고 찾아. 한 번만 연습하면 돼. 여기가 뭐야? 여기가 별점 3.1 0. 여기 읽어. 3.1 0. 이거 읽어. 얼마입니까? 3.1 0은요. 예. 0.4914. 같이 볼 수 있죠? 3.10 0.4914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0.4914. 표가 있으면 이제 요 로그 A값, 로그 별점 불러와 0. 뭐시기가 이렇게 대응된다고. 얘를 알면은 얘를 알 수 있고 이 값은 결국엔 이 값이니까 이게 주어지면 이걸 찾을 수 있고 이게 주어지면 거꾸로 이걸 알 수 있고. 알겠어요? 그죠? 다음 몇 번이야? 2번은 뭡니까? 뭘 물었어? 로그의 8.15요. 2번 잘 들어라. 로그의 8.15. 이건 찾을 수 있겠죠? 8.15 어디서? 8.1. 5. 로그의 별점 불. 라. 얼마야? 8.15는요? 얼마죠? 젠장. 이 눈이 어떻게 돼 있어 이거? 0.9 하나하나둘. 네. 0.911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고. 거꾸로 0.9112가 얘랑 대응되는 거니까 만약에 야 연습 여기 봐 연습 주목해라 여기 봐라 로그 x가 있는데 잘 들어 20 더하기 0.9111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뭐 알고 싶은 거야? 이 매우 크거나 작거나 복잡한 수의 근사값 알고 싶다고. 그러면 이 x는 뭔데? x는요 a 곱하기 10의 n승 이렇게 표현되는 a값과 n값 알고 싶은 게 이게 상용 로그의 본질이야. 이걸 따로따로 묶고 있는 거야. 이 몇 자릿수니? 이 숫자별이 어떻게 되니? 이건 따로따로 그냥 교과서에 묶고 있는 거고. 이게 본질이다. 그래서 20이 샬롱. 아! 10에 20승. 0.911이 A가 아니야. 이게 A가 아니야. 이놈은 뭐야? 이놈은요. 다시 와봐. 이놈은 로그 A라고. A가 아니라 로그 A야. 로그 A. 그래서 로그 A가 0.9112인데 나는 A가 궁금해. A가 0.9112 상용 로그 표에서 찾아봐. 찾았더니 0.9112가 거꾸로 찾았더니 어떻게 8.15. 아, 로그의 8.15가 0.9112니까 A값이 얼마야? 당연히 8.15지. 8.15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8.15 이렇게 어떤
로그 X의 정수분과 양의 소수분을 알고 있다면 이 X라고 하는 매우 크거나 작거나 복잡한 수인 X에 관련된 근사값을 알 수 있다고. 이 X는 어떤 식이야? X는요 이런 새끼죠. 아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에이, 아까 딱 마스터 해버려. 8.15 10의 20승 여기서부터 10의 20승 10의 1, 2, 3, 4, 5, 6, 7, 8 아, 너무 많이 했다 이거 된장. 야 그만하자. 말까요? 너무 많다. 10승만 어? 10승만 그러니까 8. 로그 8.15가 이거니까 8.15 곱하기 10의 몇 승? 10승 8.15부터 10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샷샷샷 어디야 샷샷샷샷샷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어? 10억 100억 815억이다 알겠냐? 대략적으로 815억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다 따로따로 좀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하고 있어? 펴보고 있죠? 펴보고 있죠? 계속 얘기할 거야. 어렵지? 어려운데 하다 보면 결국 익숙해집니다. 그쵸? 자 A에 거기 있던 3번 봐. 3번 3번은 뭘 묻고 있습니까? 로그 X가 0. 얼마? 0.37이고 어서 찾아. 어서. 아 0.37이고 이제 거꾸로 .3729를 찾아보세요. 표 내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3729를 찾았던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거꾸로 읽어. 얼마야? 2.36. 아 얘가 얼마야? 2.36. 그러면 앞으로 이제 로그에 2.36이 0.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랑 대응하고 있는 거 알겠죠? 한 번 더 해줄까? 로그에 y가 있는데 이놈이 좀 이제 작용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잘 들어. 마이너스 5 더하기 0.379 이렇게 나타났어요. 정수분과 양의 소수분 이렇게 나타났다고. 알겠냐? 그러면은 난 지금 y값이 궁금했던 거잖아. 매우 크거나 작거나 복잡한 수. y의 참값이 아니라 근사값 알고 싶어요. a 곱하기 10의 n승. 이 마이너스 5가 여기로 오겠지? 됐죠? 0.379가 뭐야? 이게 a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제일 주의해라. 이게 뭐야? 이게 로그 a가 바로 이놈이고 0. 잘 써라 글씨 좀. 37이고. 됐잖아. 0.37이고 찾아봤더니 얼마라고요? 2.36이라고. 얘가 a라고. 여기 얼마 들어가? 2.36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요. 이 y는 어떤 숫자야? 2.36을 몇 번 잡아뜨려? 10의 마이너스 5승. 소수점을 다섯 번 잡아뜨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소수점이 여기 찍혀. 0.0000236. 얘가 얼마라고요? 0.0000236이라고 하는 매우 작은 수다. 알겠죠? 그렇죠. 계속 할 거야. 이거 따로 해가지고서 몇 자리 수니? 이거 따로 해가지고서 맨 앞수는 2잖아. 2. 그래요? 이런 거 묻고 있는 것들이 다 그 본질이 이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할 거야. 끝날 때쯤 되면은요. 상윤호가 니들께 돼 있겠지. 아, 몇 번입니까? 4번이요. 4번은 바로 갈게 이제. 로그 X가 0.8904. 어이, 찾아봐. 0.8904 어디 있어? 한 번만 찾고 안 할 거야, 이제. 그쵸? 뭐야? 0.8904 어디 있냐? 눈이 안 좋아, 젠장. 그죠? 8904 이런 젠장.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얼마입니까? 7.77. 예. 7.77. 예, 로그에 예, 거꾸로 찾으라고. 예. 로그에 7.77이 얼마입니까? 0. 누구랑 대응하는 거야? 0.8904. 이게 A라고. 이제 그만 얘기할게. 대응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108의 B번. X각과의 로그의 6.25. 이제 얼마야? 6.25. 6.25. 갔더니 예. 0. 뭐야 이거 어디 있어? 7959. 예. 로그 X는요? 0.546. 0.546 거꾸로 찾았더니 X값이 얼마다? 3. 로그 3.52가 0.546이다. 상호표 보고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 대응하고 0. 블라블라 이 표가 왜 중요해? 이 표가 왜 중요해? 로그의 별점 블라에 관련된 근사값을 제공한 표야. 알겠냐? 그러니까 요놈만 있으면 요놈만 있으면요 우리가 로그의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요놈만 있으면 별점 블라를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이 표다.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인 여기까지요.